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모두 합쳐 펀인! 오늘의 선플! 이분은 새롭게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과를 이루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얼룩이나 잔상 같은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현상을 번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번인이 왜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런 번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번인 현상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 있는 발광 소자 중에 일부가 열화되어서 망가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레드나 그린에 비해서 이 블루 소자 수명이 짧고 효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에 그 역할을 못해서 누리끼리하게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경우를 번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번인 현상이 내 스마트폰에도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 숨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 되게 쉬워요. 그냥 별, 샵, 공. 별, 샵. 그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여기 레드, 그린, 블루 하나씩 눌러보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LED 메뉴만 누르면은 전체 화면이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어머니가 쓰시던 핸드폰만 봐도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전체 화면에 지금 잔상이 남아있죠. 네. 막 여기 뭐 농협, 고수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아이콘이나 뭐 이상한 화면들이 지금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번인이 생기면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번인이 생긴 순간 이거는 지금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번인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파란색 앱이나 이미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거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고정된 이미지, 그러니까 가령 배경화면 같은 경우가 파란색일 경우에만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앱들 중에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크모드로 앱을 활용하거나 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대비 모드를 온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밝게 빛나는 하얀색 그 색깔보다는 검정색이 좀 번인 효과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인이 생기는 가장 1순위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그 어르신분들이 이 화면 밝기를 항상 최대로 놓고 쓰시더라고요. 이 자동 밝기를 끄고 눈이 침침해서 그렇대요. 아,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이렇게 밝기를 최대로 고정해서 쓰면은 번인이 훨씬 빨리 와요. 번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밝기를 좀 자동 밝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동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자동 밝기로 해서 사용하는 게 번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일 같은 화면을 띄워놓지 않는 것을 뽑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동 사냥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무실 때 유튜브 자동 재생을 띄워놓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업무상의 이유로 배차나 콜 같은 앱을 계속 띄워놓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고정된 메뉴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설정을 제공하는 앱들도 많아요. 그런 설정이 있을 경우에는 눌러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메뉴가 쏙 들어가서 안 보이게끔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상태 표시들을 가리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사냥 같은 경우에는 게임 런처를 활용하시면 거의 화면이 꺼진 것처럼 화면 밝기를 낮춰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 중에 이 물리 버튼이 없어지면서 이 메뉴, 홈 버튼, 뒤로 가기가 모두 소프트키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소프트키도 계속 띄워놓고 있다 보면은 번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원 UI에서는 이 제스처 모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서 번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사소한 효과가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막 충전기 꽂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충전기를 꽂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번인에 좀 취약해요. 안 그래도 그냥 사용해도 발열이 일어나는데 충전기까지 꽂고 사용하면은 이 소자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막 사용했다가 좀 잠깐 그 스마트폰에 좀 단식,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충전 다 해놓고 좀 다른 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번인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도저도 관리하기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LCD 스마트폰 사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LCD 스마트폰이 막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거의 안 나와요. 그쵸, 애플도 네.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치, 계속 바뀌고 있죠 원래대로. 그래서 이 관리하는 법 꼭 아셔야 됩니다. 뭐야 갑자기. 자, 그러면 뭐 예방은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런 번인이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1년 이내에 무상 교체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만 무상 교체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그 교체 기준이 좀 완화돼서 1년에 횟수와 상관없게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좀 말이 많았는데요. 보정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 화면 전체가 어둑해졌다는 그런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태워서 그렇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요. 썰은 썰일 뿐이지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라고 네, 해명을 해두었습니다. 아, 저 기사는 이 정보란에 적어놓을게요. 네. 뭐 아니겠지, 아니라는데. 뭐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소비자는 이제 알 방법이 없다는 거? 보증기간 1년 내에는 그러면은 이런 교체 같은 게 무료잖아요. 네. 그럼 이후에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좀 비용이 비싸요. 네, 비쌉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이런 간단간단한 설정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번인이 오는 시기를 되게 늦출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1년 반 정도 쓰고 있는 노트8도 번인이 하나도 안 왔고요. 몇 년이야? 노트5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번인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씩만 관리를 해줘도 번인을 많이 늦출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번인 오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세요.